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브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이렇게 물을 먼저 마시고, 아침은 요즘에 항상 오트밀로 먹고 있습니다. 보통 오트밀 한 60g 정도 먹고 있고, 프로틴 파우더를 한 40g 정도 넣고, 뭐 블루베리가 있으면 블루베리를 넣고, 코코넛 오일을 넣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느 정도 골고루 좀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아침을 먹는 편이고, 요즘엔 이렇게 아침을 먹고 나서 항상 오전에 이렇게 새벽에 운동을 가는 편입니다. 지금이 새벽 한 6시쯤 되고요. 아, 그리고 운동을 하기 전이라서 이렇게 소금을 오트밀에 뿌려서 먹습니다. 아침에는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좀 억지로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운동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물통에 뭐 넣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글루타민 넣고 BCAA 넣고 그 다음에 크레아틴 넣습니다. 옛날에는 뭐 식초도 넣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 브이로그를 찍는 날이라서 삼각대를 챙기고, 사실 별로 챙기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가방 뒷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맥보스 지금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피스짐에 도착을 하면 이제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먹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멍 때리고 뭐 휴대폰도 보고 한 10분 정도 좀 몸을 녹입니다. 아침에 제가 스쿠터를 타고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조금 춥습니다. 몸이 얼어있습니다. 코를 보시면 코가 밝았죠. 조금 추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요즘에 날이 좀 많이 풀렸는데, 네, 첫 번째 운동으로는 이제 덤벨 데드리프트를 합니다. 요즘에 덤벨 데드리프트를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고, 덤벨 데드리프트가 개인적으로는 이 광배근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좀 워밍업 겸 그 다음에 등에 혈류를 모으려고, 그리고 후면도 강화하려고 이 덤벨로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는 모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다리를 들고 하는 벤치프레스를 합니다. 다리를 들고 하는 이유는 다리의 개입을 막아서 조금 더 상체에 집중해서 이제 가슴에 근비대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번 주는 조금 운동을 가볍게 하고 있어요. 약간 운동을 다시 처음부터 가볍게 해서 자세를 차근차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풀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2분할로 상체 하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체 하는 날 이제 가슴과 등을 위주로 하고 어깨 운동을 가볍게 해주는 편입니다. 풀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케이블 플라이로 오늘 운동을 마무리해 줍니다. 사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까지 했는데 영상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네, 운동을 끝마치고는 이 물레동에 와가지고 원판 제작하고 있는 거 샘플을 좀 보러 왔어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보러 왔고, 아마 한 다음 주쯤이면 다 완성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뭐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러 왔고, 이렇게 거래처에 항상 자주자주 와줘야 됩니다. 자주자주 와야 이 물건이 잘 되고 있는지, 어디 실수는 없는지, 에러사항은 없는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주문만 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와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와서 모르는 것도 막 물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 이 굉장히 사장님들하고 친해질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주자주 교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이제 CNC 정밀 머신에서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하는 모습을 한번 일부러 보여줘 봤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진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하나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판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한테 잡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네, 백반집이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었고, 이름은 상전이라고 합니다. 상전에서 밥을 먹었죠. 제가 이사를 와서 지금 이제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컴퓨터 책상이 왔어요. 근데 이게 본체 받침대인데, 얘가 이제 원래 이렇게 조립이 돼가지고 본체를 받치는 건데, 제 본체가 좀 뚱뚱해요. 그래서 기존에 나온 제품이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접혀 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 물레동에 가가지고 제가 이걸 피고 다시 이쪽을 안쪽을 접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맞겠죠? 뭐 당연히 맞겠죠? 그래도 이제 컴퓨터 본체를 올려봅시다. 이제 이렇게 본체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 바닥에 선이 없으니까 바닥 청소하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다음은 이제 모니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원래 32인치짜리 모니터를 쓰고 있다가 2모니터를 쓰고 싶어, 듀얼 모니터를 쓰고 싶어가지고 27인치짜리 가성비 좋은 알파 스캔
나 주문했습니다. 사실 전 컴퓨터 잘 모릅니다. 그냥 다나와 이런 데서 보고 평점 좋은 거 그런 거 사는 건데 여기 싸더라고. 계속 괜찮더라고 가격이. 저는 막 반품하고 막 이런 거 엄청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진짜 베젤이 엄청 얇아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좋군요. 우선은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정리가 끝났고 선 정리를 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지금 보시면 선이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죠? 여기 바닥에 지금 이제 선이 하나도 없어서 바닥 청소하기가 쭉 편해집니다. 선을 다 이렇게 했고 여기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막 엄청 병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컴퓨터나 이런 거는 한번 해놓을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계속 계속 신경 쓰이고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할 때 진짜 깔끔하게 해놨어요.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왔고 그 USB 허브 하나 모으면 이제 거의 끝나거든요. USB 허브는 설치하고 그래서 혹시나 뭐 제 작업 환경이 이제 작업 환경을 세팅했는데 작업 환경이 어떤 제품으로 구성했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지금 며칠 지난 주말입니다. 주말에 이제 마트를 갔는데 토마호크 고기를 굉장히 싸게 팔고 있어서 3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g에 한 5,000원 정도 해서 5,000원 정도 했는데도 한 6,7만원 했어요. 저게 꽤 무거워가지고 6,7만원짜리를 해서 샀고 이제 핏기를 이렇게 키친타월로 꼼꼼히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두꺼운 고기는 이제 익힐 자신이 없어가지고 수비드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뭐 딴 거 안 넣고 소금만 깔끔하게 뿌려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소금으로 조미만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에 진공팩에 진공을 했습니다. 이제 뼈 있는 고기 같은 경우는 진공팩에 두 겹으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겹으로 진공팩에 포장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두 겹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고기 유튜버들은 여기 퐁당 집어던지던데 저는 퐁당 잘못 집어던졌다고 혼날 것 같아가지고 차분히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가니쉬로 같이 먹을 이제 양파랑 마늘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파는 좀 크게 썰어야 약간 씹는 맛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좀 크게 썰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사주신 스텐펜인데 이게 약간 구리랑 스텐이랑 섞여있는 엄청 좋은 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텐펜만 뭐 엄청 비싼 거라 해가지고 오늘 처음 써보는데 반신반의하면 써봤는데 뭐 하시는 거죠? 요리야. 도대체 저녁은 몇 시에 먹는 거죠? 지금 이제 7시 40분 됐네요. 근데 3시부터 저녁을 준비하신 건가요? 원래 요리는 정성입니다. 사실 이때 이 육수를 버리면 안 됐었는데 육수를 버려버려가지고 저 육수로 나중에 가니쉬를 할 때 좀 맛있게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버려버렸어요. 네, 이미 이제 고기는 거의 다 고기는 완전히 익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 겉면을 조금 겉바속촉이란 걸 하기 위해서 시어링이란 걸 하려고 이렇게 또 물기를 제대할 수 있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고기 소리 들리시죠? 스텐펜은 잘 가열만 절대 안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머 돼서 양면 1분 1분 정도만 익히려고 하겠습니다. 팬이 조금만 더 컸으면 저 뼈가 들어갔는데 뼈가 안 들어갔고 네, 이렇게 뒤로 돌리면 진짜 시어링이 잘 돼있죠. 딱 1분 1분 정도만 익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부분 안 익은 부분은 토치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가지고 약간 불맛도 내고 사실 저 토치는 좀 안 좋아가지고 불맛이라기보다는 좀 가스맛이 납니다. 그래도 뭐 하면 훨씬 맛있어지거든요. 불로 이렇게 이제 사실 토마호크 고기를 제가 처음 직접 구워봐서 제가 새우살 있는 부분은 아는데 나머지 부분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자르는지 그래서 새우살 있는 부분만 일단은 도려내가지고 바로 그냥 쪼아 먹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충 잘랐습니다. 근데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칼만 갖다 대도 저렇게 으개지더라고요. 어우 저 첫입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아 갑자기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또 배가 고파지네요. 사실 저 고기가 많아가지고 약간 질릴 때까지 먹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잘라서 여자친구랑 이제 밥하고 고기랑 된장찌개 그리고 이제 가니쉬로 볶은 야채들 해가지고 소금만 딱 찍어서 먹었습니다. 진짜 부드러웠고 진짜 촉촉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원래 뼈에 붙어있는 고기가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뼈에 있는 고기를 모조리 남김없이 다
다 뜯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당연히 제가 하는데, 저는 사실 설거지를 좀 남한테 못 맡겨요. 왜냐면 이 설거지를 잘못하면 이 요리 장비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항상 저는 제가 한다고 말하고 제가 합니다. 왜냐면 팬 같은 경우는 특히 설거지를 잘못하면 수명이 진짜 급격하게 닳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설거지를 직접 다 합니다. 아직 식기건조대가 없어가지고, 식기건조대 넣는 데가 없어서 지금 바닥에 놓고 있는데, 식기건조대 좋은 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사실 저는 좀 영상 편집을 하다가 이제 자기 전에 여자친구랑 이렇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자친구는 아니죠. 제 와이프랑 제 아내랑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결혼식은 안 치렀는데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완료가 됐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장소는 제 신혼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말을 힐링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또 한 주를 열심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요즘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는 항상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